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조폭 연루설에 이어 이번엔 법적 다툼을 벌이던 소송 상대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이 지사는 더러운 음해 공격이라며 반박했습니다. 정훈석 기자입니다. 지난해 11월 14일 성남시에 위치한 지인 집을 향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경찰에 의해 길에서 연행된 김은진 씨. 이후 김 씨는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됩니다. 김 씨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합니다. 자살을 시도했냐 이거죠.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. 없었죠. 전혀. 치킨 먹으러 가고 있었다니까요. 김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.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김 씨의 강제 입원에 이 지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은 김 씨의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고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. 김 씨가 SNS에 수차례 자살 암시글을 게재해 경찰이 강제 입원을 시켰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입니다. 이 지사는 너무 많이 맞으면 슬슬 오기가 생긴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더러운 음해 공격이라고 썼습니다. TV조선 정우섭입니다.